여러분, 반디튜브의 리따입니다. 오늘은 또 아이패드를 활용한 공부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시험 공부하면서 아이패드를 활용한 방법을 이야기해드렸다면 오늘은 그 학교에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나 듣고 있어요. 모든 온라인 수업은 강의 형태가 보통 인터넷 강의 같은 형태인데요. 이 강의 같은 경우도 저는 학교에서 듣는 강의 때처럼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필기를 하는데 필기에 활용하는 앱이 첫 번째로 굿노트랑 두 번째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아마 엥? 카카오톡? 그러실 수도 있는데 딴짓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PC와 아이패드 간의 원활한 파일 전송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딴짓하려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많지만 아마 만약에 PC 그 데스크탑 윈도우 PC가 아니라 맥을 사용하신다면 에어드랍 같은 정말 편하디편한 그런 기능으로 카카오톡 같은 거 없이도 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맥 아니고 윈도우즈 PC를 쓰고 있어서 네 뭐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어플은 아까 얘기했듯이 굿노트와 카카오톡이고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패드 굿노트에서 필기를 할 건데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PC의 화면을 캡처해서 아이패드로 보낼 거기 때문이에요. 먼저 데스크탑 인강을 듣다가 아, 이 부분은 캡처해서 필기에 넣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인강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워둔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상태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한번 클릭해서 커서를 활성화시켜준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프린트 스크린 키로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던 전체 화면이 카카오톡에 전송될 준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송을 누르면 사진이 전송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C에 따로 사진을 저장해서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를 해서 그냥 컨트롤 V를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따로 파일이 남지 않죠. 그래서 필기에 활용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아이패드에서 카카오톡을 열어준 다음에 나와의 채팅방으로 들어가시면 PC에서 보낸 사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이 다 되면 사진첩에 사진이 있을 건데요. 이 상태로 바로 사진첩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끌어다가 굿노트에 넣어주면 이렇게 굿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진을 꾹 눌러서 잘라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사진을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른 후에 크기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버튼은 화면 전체를 다 캡처를 하는데 나는 애초에 인강 화면에서 일부만 잘라서 바로 사용하고 싶다, 굿노트에서 일일이 자르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윈도우의 캡처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캡처 도구로 이렇게 캡처를 해주고요.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캡처하면 이렇게 캡처 도구 창에 캡처한 이미지가 뜨는데요. 캡처 도구는 캡처를 한 순간 바로 이 이미지가 클립보드에 들어갑니다. 즉 사진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아까 프린트 스크린을 카톡에다가 복사해서 보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처럼 나와의 채팅방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사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아이패드 카톡에서 사진을 다운받고 사진첩에서 불러와서 굿노트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사용을 하니까 인강 중간중간에 뜨는 표나 그림 같은 거 일일이 내가 손으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인강 화면에서 캡처해서 붙여 넣어서 그 위에다가 제가 필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나서 각 항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막 나오면은 사진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PC에서 보는 모든 화면을
캡처해서 아이패드로 쉽게 옮겨서 필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요즘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식을 얻잖아요. 그럴 때 유용한 정보들 같은 거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굿노트에 붙여 넣어서 필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다이어리에 뭐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던지 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